지금부터 3박 4일간 트레킹이 시작됩니다. 3일 동안 가져갈 짐 다 실었어요. 다 메고 배낭에 이리 들어가게 됩니다. 와, 흠표랑 뷰티풀. Very nice. Nice wood. 와, 이야, 많다. 자, 꽃길 보여드리겠습니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꽃길. 두 개나 꽃길. 이야, 이런 두 개나 봤습니까? 와, 와, 다 평지 올랐다. 진짜 소나무와 두 개나 뿐이네. 아, 평지길. 야, 여기서 꼬리 먹고, 사다 먹고, 라면도 꼬리 먹고. 아, 좋다. 예. 라면 진짜 맛있다. 15원인데 우리나라도 2,500원. 비싼 편. 좋아, 좋아, 좋아. 야, 해발 3,800m다. 드디어 능선고개를 넘게 되네요. 이제 내려막길. 아, 살았다, 살았어. 한 4시간 걸었네. 야, 내려막길 보이죠? 야, 막 티벳 볼 것 같아. 야, 기분 좋은 내려막길입니다. 이제부터 내려막길이야, 내려막길. 한 2시간 가면 되겠나 모르겠다. 이 두기나를 보고 그냥 갈 수가 없습니다. 와, 어찌나 예쁜지 모양도 다르고 종류도 다양하고. 야, 이거 진짜 다시 또 와야 되겠다 이게. 아, 진짜 예쁩니다. 야, 드디어 이평 상촌까지 왔네. 아, 이평 상촌까지 왔어. 이제 다 와갑니다. 아, 여기가 매표서네. 자, 그러면은 전망대도 있어요. 전망대 올라가 봐야겠다. 전망대. 아, 전망대 나무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잘 해놨네. 걸리네. 와, 이게 이평촌 윗동네인가? 이평촌 아랫동네. 저 위에는 빙천이, 빙천. 눈이 녹아서 얼음이 된 곳. 아, 이게 아랫동네고, 저기 윗동네입니다. 이게 그 유명한 윗평촌. 50가구 안 되는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사는 그런 곳입니다. 저 위에 설산도 보이네요. 야, 3시 반, 드디어 오늘 여정이 종료되었습니다. 와, 오늘 진짜 혼났다. 하루 종일 등산하고 이제 내립니다. 와, 여기가 크짠, 객짠, 한국말로 객짠입니다. 제 방을 보여드렸어요. 3203호, 아, 8203. 와, 방도 멋지네. 방도 좋습니다. 와, 이런 방에 혼자 자네. 아, 혼자 자는 거 좋지, 오늘은. 아, 옆에는 모자가 하나 같이 온, 우리 저, 북경에서 온, 아가씨. 자, 오늘 하루 여행 끝.